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렇게 혹시 이렇게 근본 없이 원래 안녕하세요. 누군지 아시죠? 네. 세인트조스 귀요미. 네, 세인트조스 귀요미시고 지금 완전히 신나가지고 완전 연예병 걸리셔서 마스크 쓰고 다니고 그러고 사람들 알아볼까봐.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본사의 마케팅 우리 주인님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 저희가 세인트존스 이제 편을 찍었는데 마지막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평소에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에게 호강하는 걸 사연이랑 보길로 좀 주시면 시청해서 같이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사연을 받았는데 총 1500개가 왔어요. 와, 진짜 많이 왔다. 첫날 하루 만에 900개가 온 거예요. 근데 영상에 댓글은 400개가 달렸거든요. 아, 사연 그러니까 인간들이 진짜 못해. 400분을 보내드린다고 했죠. 40분. 40분. 400분인가? 40. 40명. 눈으로 가시는. 몇째로 보세요, 몇째로.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을 또 하나 제가 전해드릴게요. 네. 그 사이에 현성 실장님이 애기가 생겼어요. 아, 진짜? 진짜예요? 진짜로. 아내분이 몰래카메라를 찍은 거예요. 네. 진짜? 아, 애기. 처음 공개하는. 우와. 그래서 5연을 하는 영상이 있어요. 아, 진짜요? 야, 그걸 자기 스토리에 올렸는데 제가 웃겨 죽었다니까 내가 치료가 다 끝나면 이제 세인트존스에서 살기로 했어요. 세인트존스가 살기가 너무 좋은 환경인 게 일단 평소는 이제 프로트에서 같이 근무하고 이제 출퇴근하는 방식으로 해서 아 귀여워. 그 가든 보안요원분들이 그 바닷가에서 하루에 세 번씩 산책을 하는 거예요. 너무 좋다. 네. 호떡이도 이제 세인트존스 가면 이제 볼 수 있어요. 너무 귀엽다. 실물 호떡이. 네, 마스코트가 되는 거죠 이제. 하여튼 지금 사연들이 꽤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거를 저희가 고르느라 좀 애를 먹었는데 빨리 보여. 보통 아니네. 그 우리가 호텔리어가 스트레스 지수 2위인 직업이라고 소개가 됐잖아요. 1위는 뭔지 알아요? 궁금했어요. 뭐예요? 콜센터. 콜센터. 여기 지금 콜센터 하고 있어요. 여기도 있어. 배민 콜센터. 네. 저도 콜센터가 있어요. 여긴 질병관리청 걸상산 콜센터에서 근무하시는데 네, 지금 요즘에 네. 백신 접종 관련 문의를 1시간 2시간 기다리시다가 상담을 하신대요. 네. 이분도 진짜 죄송한데 죄송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불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 너무 안타깝고 죄송스러우면서도 저희한테 화낼까봐 무서우시다고. 네. 아 근데 예전에 잠깐 그 예약실 팀장이 공석일 때 어쩔 수 없이 예약실에 몇 달 정도 있었던 적이 있는데 네. 정말 정말 많이 울어요 직원들. 네. 그 요즘 더 심할 거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뭐 취소해야 된다고. 그쵸. 직접 한번 전화를 해서 들어보는 거 어때요? 뭐요? 그 이런 썰을. 아 썰을? 네. 저희 직원한테. 네. 아까 네. 우리 촬영 전에 얘기 다 했잖아. 몰라 나도 없어요. 네. 은비야 지금 통화돼? 네. 그럼 잠깐 그 우리 그 손님들 중에 네. 그런 되게 조금 대충 제가 얘기하면 안 될까요? 대충 제가 얘기하면 안 될까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촬영 중인데 목소리 나가도 괜찮을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다 예능이야, 다 예능. 그때 저희 현서 씨 울리신 이제 우리 주임님이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옆에 현서가 지금 벌벌 떨고 있거든요. 평소에 우리가 진짜 극한, 특히 요즘같이 좀 더 힘든 상황에는 어느 정도 이야기들이 있어요? 인사가 다섯 번 왔었는데 부모님이 오실 때마다 매니저를 불러서 제가 꽃투리 하나라도 잡는 거예요. 선 한번 다 열어서 머리카락이 하나라도 나왔다는 거, 띵털이 하나라도 나왔다는 거, 아, 스탠다드를 잡아놓고 스위트를 올리기 위해서 꽃을 잡는 거예요? 3분 넘어가셨는데 그 사람이랑 결국 저희 그때 당직 지배님이랑 싸워서 당직 찔주니까 내려오라고. 이거 좋은 거예요? 은디야. 은디야, 나 앞으로 그 띵궁 그런 거 그냥 쓰지 마라. 호텔리어가 아니 이건 사적인 통화니까. 네. 하여튼 그 아시죠 이벤트 세인트 존스의 귀요미를 찾아라 이벤트. 아, 네 알죠. 네, 와서 사진 이제 보여주시면 잘 은대 잘 해주세요. 아, 저도 참여해도 될까요? 저요? 저요? 근무로 가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한 박수 찍어봤어요. 반 정도 있고요. 업무를 보러 이제 서울에 한 반 정도 있어요. 청담동에 많이 계시니까 거기 많이 가셔서 찾으셔도 포함이에요. 포함이에요. 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진상을 실제로 이렇게 들으니까 장난이 아니네요. 사연들을 보면 눈물 흘린다는 건 그냥 기본이에요. 맞아. 이런 것도 있네요. 어린이집 교사로 8년째 근무 중인 분이 20명 가까이 되는 엄마들과 연락을 하게 되는 분이시고. 아, 진짜 힘들겠다. 네. 차고 넘치는 어린이집 교사의 학대 뉴스, 그로 인해 떨어진 교권과 학부모들의 무리한 요구, 지치고 힘들게 하는 생활로 하루 아침에 도망가는 동료 교사도 여러 번 봤습니다. 8년간 일하면서 아이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는 부모, 때리는 아이, 부당한 원장님의 근무 요구 등 수많은 사건과 고충들이 있었지만 이 일이 이렇게 힘든 직업이라고 전하는 게 아닌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해내는 멋진 교사들임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진짜 좋은데요, 사람이. 이 사람 정말 좋네요. 신생아실에서 일하고 있는 분도 있네. 저출산이다 보다 말이 많은데 여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심하면 하루에 6명의 아기들이 뿅 하고 나옵니다. 평균 27명의 아기들을 저 포함 3명 또는 4명이서 보게 되는데 아기들은 잘 때가 천사라는 게 이해가 된다. 산모분들 중에 정말 까탈스러운 분을 만나게 되면 또 거기서 난리가 난다. 아기 머리 스타일을 보고 화내는 분도 많다. 아기 머리 스타일? 아기 머리 스타일? 아기 머리는 태어나서 저희한테 올 때부터 그 머리인데 저한테 아기 어떻게 시켰냐고. 그걸 제가 어떻게 압니까? 아기 머리 재밌으시네. 저 소개할까요? 네, 좋아요 좋아요. 이분은 임용고시를 준비하시는 임용 보험으로 이제 일을 하고 계시대요. 이게 평소에 두통으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방독면 같은 거를 쓰면서 계속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많이 힘드신 상태이시고 쉬는 공간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서 뭐 쓰지 않은 교실이나 외진 곳에서 위치한 화장실에 3분씩 쉬는 게 전부라고 하시거든요. 그 제이 언니 언급을 하셨어요. 제이 언니가 했던 말 중에 유튜버라는 직업이 남들이 보기에는 편해 보이지만 나도 나름대로 고충이 있어 라고 말한 것처럼 이분들도 이제 이 말에 힘을 받으셔가지고 이제 버티고 계신다고 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드릴 말씀은 계속된 시험 준비로 우울증을 겪었던 저에게 핫도그TV는 저에게 개그맨이 되어주셨고 힐링이 되어주셨습니다. 다시 돌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합니다. 내가 좀 그러니까 보통 지금 사연들을 보면 사람 좋아갖고 시작한 일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막 댕기피지까지 오는 경우들. 맞아. 또 뭐 있어요? 네. 여기 자치구 쓰레기를 담당하는 회사에 다니고 계시는데 네. 더그라운드 라운지 화장실에서 휴지 대신 수건을 배치한 자연을 위한 세심한 센스에 감탄했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급적으로
알겠습니다. 지금 사연은 이 정도 읽으면 될 것 같고, 저희가 당첨되신 분들께는 메일 답장을 드릴 테니까 메일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당첨이 안 되신 분들은 저희가 안타깝지만 따로 연락을 드릴 수가 없어요. 메일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마지막 한 말씀 하시죠. 네, 뭐 귀요미 이벤트 본인이 이제 인정했어. 그게 인정했어. 유튜브 채널이 이제 곧 오픈하실 거거든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제가 지금 빡세게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아 유튜브예요? 네? 이거 유튜브? 네 이거 유튜브. 아니 호텔 세인트스 호텔에서의 일상. 오 너무 좋다. 네. 호떡이도 출연하겠네. 네 호떡이도 이제 나오고. 네 개인 이제 채널을 또 이제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저희랑 이제 저희 회사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저희 크리에이터. 후배예요 이제? 네, 후배 크리에이터로. 아 호텔에서는 실장님이지만 여기는 이제 후배잖아요. 네 후배니까 교육 좀 철저히 해주시고 현서 씨가. 아 이런 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